그런데 이거는 보조 기능이라 여러분 100% 맹신해서 뭐 이렇게 보통은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 좀 편하게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릴 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앞차하고 내차하고 차간 거리를 맞춰가지고 막 따라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사실 좀 예전 거예요. 예전 차량들 2015년도에서 한 20년도까지 나왔던 차량들은 그 영상 여기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 영상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즘 나오는 2020년도 이후서부터 나오는 차량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버튼의 모양새들이 약간씩은 변동이 됐습니다. 크루즈라고 써있는 이 글씨도 없고 그 다음에 세트라고 하는 이 글씨도 없어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신차들, 2020년도 이후에 나오는 신차들, 그 차량들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주의사항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를 인식해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사용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시내에서 만약에 앞차에 따라가지고 가는데 신호가 바뀌거나 하면 쓸 수 없잖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신호등을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신호등을 인식하지 않고 앞차를 혹은 차선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물 있습니다. 우선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차량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준비물 챙기셨으면 옆에 타셔야죠.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즘 나온 차량들은 여기 크루즈라고 하는 글씨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에 맞게 2021년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전군간도로, 전주 군산간 도로고요. 지금 이 도로는 90km가 이제 속도 제한이 있어요. 90km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다 보니까 90km에 맞춰가지고 한번 속도를 세팅을 해보고 주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운행 중에 여러분 시내에서 쓰시면 안 돼요. 시내 주행에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전용도로라든가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속도는 90km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모드를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드 딸깍 누르면은 엑셀에서 발 뗐거든요. 엑셀에서 발 떼도 얘가 86km로 가죠. 자, 86km인데 나는 86km인데 90에 맞추고 싶어 하면은 이거 플러스 쪽으로 하나씩 올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누를 때마다 1km씩이에요. 그럼 90km로 맞춰지죠. 90km로 꾸준히 주행을 하고 저기 차량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마크. 파란 색깔. 저거는 앞차하고 내 차하고 차량 간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난 요렇게 아래 있는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내 차하고 앞차하고 차량 간격을 좀 더 멀찌감치 하고 싶다면 이렇게 4단계로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거리가 줄어요. 이렇게 3단계, 2단계, 1단계. 저는 이제 가까이 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90으로 가다가 나는 100km로 가고 싶어 하면은 이 플러스 쪽 있죠? 위로 길게 3초간 누르게 되면은 10단위로 올라갑니다. 짠! 10이 됐죠? 그죠? 10이 올라가서 100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km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또 90으로 줄여볼게요. 마이너스 길게 누르면은 10단위로 설정 속도가 내려갑니다. 나 현재 가고 있는 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때는 일시정지. 그리고 난 다시 쓰고 싶어 하면은 또 한번 누르게 되면은 재개가 됩니다. 다시 시작.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잠깐 해지됐어요. 해지됐다. 브레이크 밟아서 해지돼도 다시 재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 설정했던 속도로 다시 속도를 맞춰줍니다. 자, 지금처럼 앞차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싶으면은 요걸로 단계 조절하시면 돼요. 좀 더 멀리 이렇게 거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차와 내 차와의 거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정체되네 또 정체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앞차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 기능이라 여러분 100% 맹신해서 뭐 이렇게 운전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널널하게 한다든가 다른 짓을 한다든가 하시면 안 돼요. 주변 교통 흐름에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보통 장거리 운행을 할 때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런데 요거는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의존해서 운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항상 핸들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차량들의 운행 상태, 도로의 흐름 이런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